달리 하일도 없고 하여 나그네가 한 장의 사진을 보고 혼자 한번 중얼중얼 해보겠습니다. 이 사진요? 마음에 듭니다. 여기 다섯 명이 합심하여 구도를 만들었는데요. 맨 왼쪽에 남자는 건너뛰고요. 왼쪽에서 두 번째 남자. 저 남자가 비해당 둘째 동훈이입니다. 이 사진이 절묘하게 저 둘째의 어느 부분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데요. 둘째도 배에 비상식량을 좀 갖고 다니는 편입니다. 그런데 지금 교묘하게 둘째가 그걸 노출하지 않으려고 숨기고 있습니다. 아니면 카메라가 얄궂은 장난을 치는지 모르겠고요. 이제 왼쪽에서도 세 번째, 오른쪽에서도 세 번째. 지금 사진으로 보면 키가 제일 작게 보이는데요.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. 저 가운데에 앉은 사람이 첫째 회근이고요. 그 옆에 손을 다 꼭 쥐고 있습니다. 비해당 형제들은 이렇게 똘똘 뭉칩니다. 이제 왼쪽에서 네 번째, 오른쪽에서 두 번째. 저 천진 무구하게 웃는 마치 그냥 어린아이의 웃음처럼 미소를 띈 비해당 막내 영진이고요. 영진이도 교묘하게 뭔가 비상식량을 저축하는 그곳을 보이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저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런가 하면 이제 왼쪽에서 다섯 번째, 오른쪽에서 첫 번째입니다. 비해당 셋째 정웅이고요. 부끄러워하지 않고 비상식량 저장 공간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. 웅이는 자신이 그 말도 잘합니다. 남자는 항상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므로 비상식량을 비축하고 다녀야 된다.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오른쪽에 첫 번째 정웅이었고요. 이제 다시 왼쪽으로 돌아갑니다. 이 왼쪽에, 맨 왼쪽에 있는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? 이 사람은 바로 왼쪽에서부터 하나, 둘, 셋, 넷, 네 동생이 형이라 부르더라고요. 어떤 때는 그 말도 좀 부끄럽긴 합니다. 동생들이 밥을 더 많이 먹었다고 형이라고 부른다면 그 말을 절대 듣지 않을 것입니다. 앞으로 보십시오. 동생들에게 가끔 나그네가요, 맨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비해당직이 나그네입니다. 달리 말하여 예전부터요, 이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는 말이 있는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합니다. 자유인 몸매를 보십시오. 남자의 몸은 절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나그네가 이렇게 말하면 동생들은요, 형은 넉말랐어, 또 이렇게 반박할 것 같아가지고 공개적으로 이들 넷 앞에 이런 말을 안 하고 지금은 나그네 혼자 떠들고 동생들이 없으므로 비상식량들을 다 넷이 비축하고 다니더라고요. 요즘 비상식량 가지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. 주머니에 한 푼 알량한 돈만 있으면 어디를 가든 그냥 식량은 구할 수가 있는데 동생들은 아직도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왜 식량을 그냥 뱃속에다가 가지고 다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. 자, 그럼 이제는 나그네가 수십 년 보고 있습니다. 보고 있으면서 딱 한마디로 나타내는 말이 있는데요. 왼쪽에서 두 번째 남자, 저 남자. 저 남자를 두고 또는 저 사람을 두고 나그네가 낭만으로 무장한 남자라고 하는데 바로 비해당 둘째입니다. 그 둘째 옆에 가운데, 왼쪽에서도 가운데, 오른쪽에서도 가운데. 역시 첫째답네요. 첫째를 두고 나그네가 말하기를 있어도 없는 것 같은 남자 또는 사람이라고 하고요. 이제 오른쪽에서 두 번째, 왼쪽에서 네 번째 막내를 두고서 나그네가 누구보다 한국적인 남자라고 하는데 아마 여기 막내를 뺀 모두가 누구보다 한국적인 남자가 막내란 것에는 다들 동의할 겁니다. 오른쪽에서 첫 번째 저 남자. 저 남자는요, 생각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. 또는 남자입니다. 동생들을 나타내는 말을 여러 번 생각한 것 한 끝에 정리를 했고 동생들한테도 들려주었습니다. 다들 나그네가 지은 한마디에 자신들의 의미에
만족하리라 봅니다. 이들 다섯 남자가 바로 비해당 오형제입니다. 이 공간은 오른쪽에 첫 번째 앉아있는 비해당 셋째, 즉 생각을 행동으로 바로 옮길 줄 아는 정웅이가 비해당 오형제라고 하는 밴드를 만들었고요. 우리가 가끔 전화 대신 서로가 어디에서 어느 순간에 무얼 하는지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비해당, 오형제 앞에 비해당이란 말이 꼭 들어가잖아요. 나그네 혼자만 지금 비해당에 있습니다. 오늘 아침 오전 6시 15분까지는요 왼쪽에서 네 번째 막내가 나그네와 같이 있었습니다. 아마 한 일주일쯤 후면은 여기 비해당 형제들 중에 더러는 이 비해당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. 그때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보면서 지금까지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의 무학이었습니다.